3장입니다. 이 장은 어떻게 보면 알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천천히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오. 자로왈 위군이 대자 이위 정하시나니 자장 해선이시리이고 그 용감한 자로가 이게 이제 저 죽는 자리를 잘 모르면서 여기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로가 말하기를 위군이 위군은 이제 위나라 임금인데 출공첩입니다. 이 출공첩이에요. 이 이름이 참 재밌어요. 이 출공첩 이게 쫓겨났다는 그런 뜻도 되고요. 자기 아버지를 내쫓은 임금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 위군이 대자이 위정하시나니 공자님을 이 대자는 기다릴 때짜지만 공자님을 모시고서 청취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유 우리 저 위나라 임금께서 선생님을 좀 모시고 정치를 좀 하고 싶은데 만약에 그렇게 되신다면 자장 해선이시리오고 선생님께서는 장차 무엇을 먼저 하실 겁니까? 해자는 이게 어찌 해자인데 어찌 무엇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위군은 위 출공첩이라 위군은 출공첩이라는 사람을 말한다 이거죠. 출공첩에 대한 얘기는 뒤에 나오니까요. 시시에 노 애공지 10년이니 이 당시에는 이때에 노나라로 말하면 이 공자님은 노나라뿐이니까요. 노나라로 말하면 애공 10년이니 공자 자초 반호 위 하시니라. 공자님께서 자자는 부터 자자예요. 초나라로부터 위나라로 돌아오셨던 그 해다 말이죠. 제발 피리야 정명훈저. 공자님 답변이시죠? 그래 내가 한다면 반드시 정명훈저 그 명분을 바로잡겠다. 우리 이게 정명사상이라고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공자님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 중에 하나가 정명입니다. 명분이 바르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시시의 출공이 풀부기부이 예 기조하야 명실문이라.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출공이 불부기부 이 위에 있는 부자는 아버지로 여길 부자입니다. 동사예요. 그러니까 앞에 아니 불자가 붙었지 그죠?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았어요. 즉 제 아버지를 군사를 갖고 와서 막았으니까 못 들어오게 예 기조하야 그리고서는 그 할아버지를 그 자기 아버지 사당처럼 이렇게 모셨어요. 즉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로 대하지 않고 할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겼단 말이죠. 그럼 이놈은 뭐예요? 명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명실문이라 명분과 실질이 문란해졌었다. 우리 문란하다 할 때 문란 이렇게 씁니다. 그럴 문자 밑에 실사변인데 문란하다 할 때 문란이라는 말은 실이 막 엉클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면 기억되시죠? 예, 그럴 문자 밑에 실사변을 예, 난자는 어지러울 난자고요. 문란하다. 고로 그러기 때문에 공자이 정명위선이라 그 상황을 뻔히 알고 계신 공자님께서는 정명으로서 우선적인 급선무를 삼으셨다 말이죠. 사시왈 정명은 수위 위군이 아니라 사시가 말하기를 이 정명은 명분을 바로잡는다는 그 정명은 비록 위나라 임금을 위해서 거성이라고 써있죠. 그럴 때는 위할 위자입니다. 비록 위나라 임금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연이나 위정지도 개당 2차 위선이라 그렇지만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은 다 이 명분 정명으로서 급선무를 삼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명분이 있어야 국민이 납득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명분이 바르지 못하면 납득시킬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이건 어느 시대나 다 마찬가지죠. 그 말을 들으니 자로가 이게 또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습니까 하면 괜찮은데, 아니죠? 자로할 유시제라 차지우야여 해기정실이. 공자님 말씀에 유시제라, 아이고, 이와 같기도 하구나. 차지우야여, 아이고, 선생님의 그 우아라심이여. 이 우자는 사정에 너무 어두워서 우아요 창창한 소리 그만해. 그런 말씀이요. 아이고, 선생님 어쩌면 그렇게 사정을 모르고 그렇게 그런 말씀 하신대요? 이런 식으로 하는 말이죠. 해기정실이고 어떻게 그것을 바로잡겠습니까? 이미 물 건너간 일인데요. 그런 말이죠. 네. 우는 위 원어 사정이니 우라는 것은 사정의 일의 실정에 먼다는 뜻이에요. 사정에 어둡다 그 말이죠. 사정에 멀으니 언비 금일지 근무야라 말하되 오늘날 급선무가 아니다 이거죠. 오늘 급히 처리해야 될 일이 아니다 이거죠. 이게 원래 무자는 힘쓸 무자지요. 그렇지만 이런 때는 일 무자입니다. 이제 근무라는 것은 급히 처리할 일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먼저 선자를 가운데 넣어서 급선무라는 말을 써요. 제발 야제라 그 말을 듣고 공자님이 또 이제 혼내주시는 거예요. 야제라 참 촌스럽기도 하구나. 너 참 어리석기도 하구나 그 말이에요. 유야여, 유는 자로의 본명이에요. 촌스럽기도 하구나. 자로야, 군자 기소불지에 개권려야 아니라 군자가 그 알지 못하는 바에 있어서는 내게 비워두는 거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 이놈아 그 말이에요. 야는 위 비속이니 야라는 것은 비자, 이게 비는 비루하다 즉 더럽다, 속자는 속되다, 그러니까 촌스럽다 그 말이죠. 그러니 책기 불능 거로이 솔리 망대하라, 그 자로가 의심나는 것을 빼놓지 못하고 의심 잘 모르는 부분은 나서서 말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소리망대, 솔자는 경솔하게, 경솔하게, 망자는 이 망령들 망자지만 여기서는 망령된 것보다는 좀 함부로 그렇게 되겠죠? 경솔하게 함부로 대답하는 것을 책 꾸짖으신 말씀이다. 그 이유를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명부정이면 즉 언불순하고, 명분이 바르지 못하면 말이 불순, 이치에 맞지 않고, 언불순이면 즉 사불성하고, 말이 불순하게 되면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그 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양시발 명불당기실 즉 언불순하고 양신 공화를 풀이하기를, 명분이 그 실질에 합당하지 못하면 말이 불순하게 되고, 언불순 즉 무이 고실이 사불성이라. 말이 불순하게 되면 그 실상의 고증, 실상에 맞출 수가 없어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명분과 실질을 어떻게 나눕니까? 명분은 어떻게 보면 손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상은 주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명실상부라는 것은 빈주가 서로 잘 맞는 거지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한다라고 하고 가서 이름만 근사하고 실질이 없는 것. 그걸 이제 명실상부가 아니지요. 명실상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사불성 즉 그렇게 해서 일이 완성되지 못하면 예악이 불응하고, 예와 음악이 일어나지 못하고, 예와 음악이 불응 즉 일어나지 못하면 형벌이 불중하고, 형벌이 법도에 맞지 않는 거예요. 불중. 예. 여기 중자는 그 다음 자, 다음 줄 끝에 보면 중, 거성 그렇게 써 있지요. 그렇지요? 이럴 때 중자는 가운데 중자가 아니라 적중할 중자예요. 맞을 중자입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형벌이 부중하다면 뭡니까? 처벌하지 않을 사람은 처벌하고 처벌할 사람은 놔두게 되고,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명분이 바로 서지 못한 거예요.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건 떡값이라고 한 게 다 이게 명분이 떡값으로 하면은 넘어간다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게 다 형벌이 부중한 상태입니다. 형벌이 부중적 형벌이 맞지 않으면 민부 소조 수족입니다. 백성들은 이 수족을 둘 바가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살아남을지 어떻게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잡아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잡아가고 그러니 이게 참 형벌이 부중하게 되면 민부 소조 수족이에요. 수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손발을 쓸 수가 없다. 이 명분이 그렇게 중요한 거지요. 범시발 사 듣기 서지 위래요. 일에 있어서 그 순서가 착착 맞는 것을 예라고 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사불성 즉 예악이 부릉이다 할 때 예라는 것은 원래 예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질서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이 자리에 쓰인 예는 그게 아니라 일을 처리할 때 그 일의 순서가 착착 맞지 않는 것, 맞는 것, 그것을 예라 했단 말이죠. 또, 물 듣기 화지 위락이라. 저 물은, 여기서 물 자는 나 아닌 모든 사람들을 다 가르쳐요. 그러겠죠? 사람들이 다 서로 화합한 것을 얻는 것, 화락한 것, 그죠? 그걸 화락이라고 하죠. 그것을 낙이라고 한다. 예, 악이니까 음악이라고 한다. 그러니, 사, 불성증 무서히 불악으로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그 일의 순서도 없고 잘 조화도 맞지 않기 때문에 예와 악이 일어날 수가 없고 예와 악이 일어나지 못하게 되면 시지정사의 정치, 여기 정사라는 것은 공문으로 무슨 일 해주십시오라고 하다라는 그런 일 정도가 여기 말하는 정사겠네요. 그죠? 정사를 아무리 베풀어도 암만 복문을 띄워도 개, 실기도라 다 그 도를 잃었기 때문에 형벌이 부중이라 형벌이 맞지 않는다 이거죠. 고로 군자 명진된 그러기 때문에 군자가 명분으로 내세울진된 필가 언냐냐 반드시 그것은 누구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떳떳하니까 언진된 필가 말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실천이 가능한 거예요. 반드시 행할 수 있을지니 군자 기언의 무소구이의니라. 군자가 그 말에 있어서 이 군은 구차할 구자입니다. 구차할 바가 없을 따름이니라. 다시 말하면 정정당당하게 명분에 합당하게 말을 하고 그 말을 실천할 따름이니라. 그 말이에요. 정자왈 명실 상순이 명분과 실질이 상수 서로 이 숫자는 기다릴 숫자네요. 명분과 실질이 서로 기다려지는 것이 서로 합치되는 것이니 일사구즉 하나의 일이라도 구차하게 처리하게 되면 기여개구이라 그 나머지도 다 구차해질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구차하게 구실을 내세워서 고기를 노면하게 되면 다음엔 더 구차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명분이 맞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이제 그 출공에 대한 얘기가 뒤에 나와 있어요. 재미도 있으면서 좀 이게 머리끝이 스는 자리예요. 호시왈 위세자 괴외 치기모 남자지 음란하야 욕살지라가 불과에 출본한대. 원래 호시가 말하기를 위나라 세자 괴외 이 괴외라는 사람이요. 괴외가 누구냐면 출공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 괴외는 처음에 하는 짓은 괜찮았어요. 좋은 의도에서 출발했어요. 보세요. 괴가 그 어머니 이름이 남자예요. 남녀남자. 이 15장에 보면 위령공장 나오는데요. 이 남자가 굉장히 문란했어요.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예요. 그래서 아주 음란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인 남자의 음란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욕살지라가 그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불과 이 과단 결과를 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됐어요. 출분했어요. 이제 출분이라는 것은 국경을 넘어 나가는 것이 출이고 분은 도망갈 분자니까 국경을 넘어 도망갔어요. 그러자 영공이 이 괴외의 아버지가 영공이에요. 위령공입니다. 남자의 남편이 영공인 거예요. 위령공이 용입 공자 영이러니 그 공자 영을 세자로
공자 영을 세자로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영이 저기 위에 형이 있잖아요. 그 교회가. 그러니까 그 영이 사양을 했어요. 영이 사양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그 세자를 세우지 못하고 공조래. 그 영공이 죽었어요. 죽고 난 뒤에 부인이 입지한대. 그 이 남자라는 이 부인이 입지한대. 그 공자 영을 태자로 세우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했는데 우사어를 또 사양을 했어요. 또 사양을 하거늘 내 입 교회지자 처파야. 그러자 안 되니까 이제 아 그러면 그 형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 형의 아들을 태자로 삼아버린 거죠. 교회의 아들 첩이죠. 이름이 교회의 아들 첩을 세웠어요. 세워서 이거 교회야. 그래갖고 이 남자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을 자기 손자를 왕위를 세워가지고 그 손자로 하여금 자기 아버지가 못 들어오게 막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아들 첩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막았어요. 그러니 교회는 욕 살무라가 득제어 부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공적을 가지고 따져보자 이거죠. 그러니 무르처 교회라는 사람은 저희 어머니를 죽이려고 하다가 득제어 부. 자기 아버지한테 죄를 얻었지요. 그렇지요? 아 자식이 저희 엄마를 죽이려는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것은 그 아버지한테 죄를 짓는 거고. 그리고 또 첩은 그 괴의 아들이죠. 첩은 거국이 거부하니 나라를 지가 차지했다도 그 나라의 힘을 빌려서 자기 아버지를 막았으니까. 그러니 이 출궁첩이나 이 저 괴회나 다 똑같이 걔 무부지이네요. 아버지를 없이 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아버지 필요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 기풀과 유국야 명이라. 그러니 그들이 나라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당치 않은 것, 즉 나라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 명백하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출공 이 첩이 지금 나라를 차지하고 있고 그 첩을 도와서 지금 자로가 공자님까지 꼬셔가지고 정치를 하자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공자님 입장에서는 명분이 바르지 않잖아요. 그놈들이 당연히 임금 자리를 해서는 안 이길 사람들인데 임금이라고 버티고 있잖아요. 이게 명분을 바로잡겠다는 거죠. 그러니 부자비정에 공자님께서 정치를 하시려고 하심에 이 정명으로 위선하시니 그 명분을 바로잡겠다는 그것으로서 급선물을 삼으셨으니 필장 구기 사지 본나라야. 반드시 공자님께서는 그 명분을 바로잡아야겠다 했을 때 자로가 선생님 그러면 명분을 어떻게 바로잡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왔어야지요. 그렇게 질문이 나왔으면 이렇게 답을 하실 거라요. 반드시 장차 그 일의 본말을 갖추어서 고저 천황하고 교회는 자기 엄마를 죽이려고 했으니 그놈은 죽여야 될 놈입니다 라고 하늘에 고하고 이 출궁첩은 또 저희 아버지를 나라 그 힘을 빌려서 자기 아버지를 못 들어오게 했으니까 그놈도 임금이 돼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늘에 고하고 처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태자 영이 있었지요. 아까 공자 영 그 영을 왕으로 세워서 이 나라 정치를 도왔을 거다 그 얘기죠. 그래야 명분이 되지요. 거기 그 말이에요. 반드시 장차 그 일의 본말을 갖추어서 고저 천황하고 이 천황은 천자네요. 그죠? 중국의 천자니까 천자한테 고하고 청우 방백하야 사방에 있는 그 제후들을 청해가지고 청해서 명공자영이 공자영을 명해서 입지 즉 그 공자영을 태자로 세운 즉 일륜이 정하고 그렇게 되면 일륜이 바르게 되고 천리가 득하여, 그죠? 천리가 얻게 돼서 명정 언순이 사성의리라. 명분이 바르게 되고 말이 순하게 되면서 일이 완성될 것이다. 이거죠. 부자 고지지상이 여차로되 공자님께서 구해주기의 상세함이 답변해 주신 것이 이렇게 상세함이 이와 같았지만은
이 자로 종 분류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로는 끝끝내 깨닫지 못했다. 해야죠. 고로 사첩 불가라가 이 첩이죠. 출궁첩 섬기기. 그러니까 사첩이라는 말이 출궁첩을 섬기면서 불거 떠나지 못하다가 졸사 기다나니 마침내 그 난리에서 죽었어요. 이 출궁첩을 섬기다가 출궁첩하고 이 아버지와의 그 싸움에서 이 자로가 거기서 죽었어요. 명분에 바르지 못한 데 섰다가 죽은 거야. 그 자로의 생각은 무엇이냐는 얘기까지 밝혀놓은 거예요, 뒤에요. 도지, 시건의 불피, 기난지, 위의요. 이 도자는 한갓, 다만, 그런 뜻이에요. 다만, 알았다, 이거. 다만, 뭘 알았냐면, 시건에. 시건이라는 것은 출궁첩 밑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궁첩이 주는 봉급 받아먹는 것을 고맙게 여긴 거지요. 그게 시건이에요. 시건의 불피, 기난지, 위의. 그렇게 내가 그 사람 밑에서 벼슬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네 집안에서 전쟁이 났다? 그런데 거기를 내가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나는 거기서 피하지 않고 맞서 싸워야 되겠다 해서 그 자리에서 죽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만 시건 그 봉급을 받아 먹으면서 그 난리에 피하지 않는 것을 의리로 여기 위자, 삼을 위자, 의리로 삼았음을 알았고, 다만 그것만 알았고, 이 불지식, 첩지식이 위 비의하라. 그 공, 저 출궁첩의 그 식록을 받아 먹는 것이 의리가 아닌 것을 알지 못했다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좀 복잡해 해석이요. 3장입니다. 자로왈 위군이 태자 이위정하시나니 자창해선 이실있고 위군은 위출공첩야라 시시에 노에 궁지 10년이니 공자의 자초 반호 위하시니라 재활피랴 정명호인점 시시에 출공이 불부기부이 예기조하야 명실무느라 고로 공자 이 정명위선이라 사시발 정명은 수 위위군이 언이나 연이나 이정지도의 개탕 이차 위선이니라 자로왈 유시제라 차지우야여 해기정 이실이 있고 우는 위 원어 사정이니 언비 금일지 금무야라 재활야제라 유야여 군자어기 소불지에 개콜여야이니라 야는 위에 비속이니 채끼 불능궐의 소리망대야라 명불정이면 즉 언불순하고 언불순이면
즉사 불성하고 양시발 명불당 기실즉 언불순하고 언불순즉 무이코시리 사불성이람. 사불성즉 예악이 불흥하고 예악이 불흥즉 형벌이 불중하고 형벌이 불중즉 민부소조 수족이니람. 범시왈사 특기서지 미래요 물특기화지 위약이님. 사불성즉 무서이 불화고로 예악불흥이요 예악불흥즉 시지청사에 계실기도고로 형벌불중이란. 고로 군자의 명진된 필카 언냐며 언진된 필카 행냐니 군자의 어기연에 무소구이은이란. 정자발 명실상순이 일사구즉 기어이 개구이람. 호시발 위세자 괴웨이 지기모 남자지 음란하여 욕살지라가 불과이 출분한데 영공이 용입 공자 영이러니 영사하다. 공졸의 부인이 입지한데 우사언을 내 입 괴외라고 읽어요. 괴외지자 첩하야 이거 괴외람. 부괴외는 욕살모라가 득죄여 부하고 이첩은 거국 이거부하니 개무부지이냐니 기불가 유국야의 명의람. 부자위청의 이정명으로 위선하시니 필창국이사지분말하여 고저천왕하고 정우방백하여 명공자영이 입지즉 일륜이 정하고 천리특하여 명정언순이 사성의리람. 부자구지지상이 여차루디 이차로 종불류야람. 고로 사첩불거라거 졸사기난하니 도지 시건의 불피기 난지위유 이불리 직첩지시기
위피의 아니라.